여기가 이제 엔더2고요. 직구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얘는 현재 169달러. 킹룬 KP3S. 얘가 지금 150달러 정도 합니다. 일단 크게 같은 점은 외팔보입니다. 외팔보. 이게 지금 외팔보예요, 외팔보. 한쪽에 축이 없죠? 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외팔보로 돼 있는 3D 프린터이고요. 그리고 출력 사이즈는 얘가 이제 160, 160, 160. 그다음에 킹눈이 180, 180, 180. 그러니까 킹눈이 조금 더 큽니다. 조금 더 큽니다, 킹눈이. 일단 킹눈 KP3S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어죠. 전원 공급이 이렇게 따로 돼 있고요. 엔더 2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에. 저도 이거 안 써요. 이거 별로예요. 제가 만든 거 이거 쓰고 있는데 이것도 영상 있어요. 네. 얘 생각보다 잘안 돌아가고 별로여서 안 쓰고 있습니다. 필라멘트 거치대가 따로 필요하고, 엔더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이제 필라멘트 거치하는 홀더죠? 이렇게 접이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두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익스트루더일 것 같아요. 일단 킹눈은 직결형으로 익스트루더가 노즐 바로 위에서 재료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엔더 2 같은 경우에는 테플론 튜브로 이렇게 이제 보호된 방식이죠. 그래서 요 옆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킹눈을 이 가격에 미쳤다라고 했던 게축 움직이는 거에 리니어 가이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있고요. 두 제품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드가 작으면 레벨링 하기가 좀 편해요. 가장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배드 레벨링인데, 배드가 작은 게 레벨링 하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작은 배드부터 일단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수동 레벨링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TNC 드라이버가 있어서 조용은 한데, 킹눈이가 시끄러워. 이 킹눈의 팬 소음 때문에 팬을 갈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TMC 드라이버를 해서 이제 스테퍼 모터의 소음을 잡아놨더니 오히려 팬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제 거는 얘 이거 한 3분 정도 켜놔야 조용해집니다. 조용은 해지긴 하는데 여튼 좀 소리가 커요. 파워 서플라이어가 이제 자체 제작을 했는지 뭘 외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요 파워 서플라이어가 좀 시끄러워요. 이제 반면에 지금 엔더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어가 그러니까 미넬 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조용하죠. 앞에 게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굉장히 조용해졌죠? 마치 제가 창문을 닫은 것처럼. 퀵눈이 또 새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놨다고 하는데, 걔는 좀 조용할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엔더2 켰거든요. 엔더2는 얘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나는 것 같지도 않네. 이걸 끌게요. 그럼 소리가 좀 나긴 나거든요.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이게 팬에다 갖다 대면 소리가 나요. 소리 나죠? 엔더 2. 엔더 2만 킨 거고요. 자, 킹룬 킵니다. 그래도 이게 조용해진 거예요. 아까 켜놔서. 이렇게 보이면 보이나? 여기 이제 메뉴들이, 터치 메뉴들이 좀 편하게 돼 있어서, 요 그림만 보고도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알겠다. 이제 요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킹눈은 그래도 이게 더 편리성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더 편리하고,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엔더는 이게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눌러서 해야 되니까, 영어밖에 안 되니까, 불편하다면 요점 정도? 지금 엔더를 가장 많이 사용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일단은 휴대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거 하나만 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장바구니 있잖아요. 왜큰 마트 가면 파는 좀큰 거.
거기다가 얘 이렇게 넣고 그냥 수업 때 보여주려고 어떤 게 프린터라고 보여주려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해서 지금 그런 겸사겸사 해서 요런 거 얘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킹눈 같은 경우에는 직결형 노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결형 출력물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색깔이 변하는 매직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직결형을 사용해야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색깔이 출력될 수 있게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의 말은 킹눈으로 뽑은 친구들입니다. 직결형의 익스트루더를 사용하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킹눈은 좋았고 제가 이번에 뽑은 타일들은 다 엔더2로 뽑았어요. 타일들은 모든 타일들은 다 엔더2로 뽑은 겁니다. 요렇게 세워서 뽑았습니다. 그래야 결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뽑으면 결이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세워서 일부러 세워서 뽑은 친구들이고요. 약간 이동이 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엔더2가 그런 부분에서는 휴대성으로서는 딱 제일 좋은 프린터. 킹루는 지금 부수적으로 들고 다닐 게좀 많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뭐, 킹룬도 얘 간룬이라고 부를 정도로 얘도 가성비 좋은 프린터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엔더2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장력 텐션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점. 이것도 좋은데, 출력을 많이 하면 이제 세팅값, 큐라이사의 세팅값, 거기 부분이 조금 더 출력의 퀄리티의 내공으로 갈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런 저가형 프린터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비슷하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 뭐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성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수적인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더 이제 프린터를 구매할 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